대현이가 시의 10일 하긴 했네요. 저도 열심히 했네요. 예, 논리가요. 또안 했네요. 오케이. 하긴 했는데 또뭐 이렇게 보고 그냥 한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이 원래 하던 대로 하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말하기 테스트 해보면 알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뭔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여기서 맞대. 땡큐. What's this? What's this? 이게 뭐냐라고 물었어요. What's this? 그랬더니 그것은 바나나예요. 오케이. 뭔가 하나가 딱 빠진 것 같아. It's a banana. 조금 다른데? It's a banana. 뭐래요? 한번 더 들어볼까? It's a banana. 뭐라고요? 오케이, okay, it's banana가 아니고 it's a banana이죠. 오케이, okay. 어는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어의 뜻은 하나의란 뜻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말을 할때 한국 사람들이 어 이거 뭐야? 어 그거 바나나야? 이렇게 얘기하지. 이것은 뭐니? 어 그것은 하나의 바나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맞습니까? 영어에서는 뭔가 셀수 있는데 하나라면 그것이 하나라는 내용 말을 꼭 합니다. 영어에선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의 줄임말이고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is가 바로 지금 채연이가 얘기하려는 거다. 비동사고 비동사의 뜻은 그렇죠. 있다 또는 이다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하나의 그것은 하나의 바나나 있다야. 그것은 하나의 바나나 이다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영어에서는 하나면 하나라는 얘기를 밝힙니다. 여기서.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그렇죠. What's this? 그랬더니 그것은 하나의 바나나야. 그렇죠. It's a banana. It's a banana. 오케이. 또 이게 뭔지 물어보네요. What this? What's this? 그랬더니 그것은 파인애플이야. It's a pineapple. 그렇죠. It's a pineapple. It's a pineapple. 에이,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What this? What's this? 그랬더니 그렇죠. It's a kiwi. It's a kiwi. 오케이, 몇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What's this의 뜻이 뭐였더라? 그렇죠.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what this가 왜 이런 뜻이 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what는 뭐의 줄임말이고 what is의 줄임말이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what this 해도 되고 뭐라고 해야 된다? what is this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what의 뜻은 그렇죠. 무엇이란 뜻이고, is는 비동사인데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이다와 있단데 여기에 묻는 말이니까 이니 아니면 있니란 뜻이겠는데 무엇 있니야, 무엇 있니야. 그렇죠. 이게 어울리죠. 그러니까 this의 뜻은 이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what is this가 무엇이니 이것은 이것은 무엇이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바나나니까 뭐라 그래요? It's a banana. 그럼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의 줄임말이고 it is a banana였어요. 원래 it is a banana. it의 뜻은 그것이야. 이것은 this고, 됐습니까? 이것은 this고, 이것은 그것이라는 뜻으로 우리 압축해요. is는 비동사고, 그것은 이다라는 뜻인 거지. 그래서 바나나 이렇게 합치니까 뭐가 됐어요? 바나나 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잘했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